자, 우리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메인 타이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단시간 내에 문제를 푸실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Ecology Ministry in Fra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죠. 그 환경부, 프랑스의 환경부가 발표하기를 데니아라고 고려 중이다. 피크닉 텍스, 소풍 세금. 이거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뭔 소리야. 자, 보니까 이거 일단 소재 나온 거죠? 벗 여부? 모르겠고.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Ultimate purpose of this policy is to discourage unnecessary waste. 아, 불필요한 어떤 낭비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구나. In the hopes that higher prices will motivate people to choose reusable alternativ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소풍 가면 먹고 버리잖아요, 일회용. 그 디스포저블한 거. 이제 이런 걸좀덜 쓰게 하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뭐에 대한 거냐? A에 reducing taxes on reusable picnic products. 재사용할 수 있는 피크닉 제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이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나요? B번에 imposing a heavier tax on disposable goods. 아, 그 일회용품에 대한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거. 요거는 좀 맞는 거죠. C에 educating people.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To recycle more efficiently. No, no. D는 banning. 금지하는 겁니다. Disposable products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거. 금지하면은 이거를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을 하긴 하되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뭘로? B번으로 갈수 있어요. 오케이?